야, 어저께 하다가 고려 조금 하다가 못한 거 있지요. 자, 참 많이도 쳐들어왔어요, 이 새끼들 말이야. 거란도 세번 쳐들어왔죠. 여진도 쳐들어왔죠. 몽골도 세번 쳐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원나라예요. 이제 몽골이 이제 원나라로 바뀌었어. 국민왕이 개혁 정치 볼게요. 자, 원 간섭기의 고려 모습. 원이 원나라가 우리나라가 졌잖아요. 그죠? 졌잖아요. 그래서 원나라가 요구하는 물자, 그지? 너네 금좀 갖고 와. 환관. 환관 뭔지 알지? 내시 있잖아, 내시. 내 마마 이러는 애들 있잖아. 응? 그 다음에 공녀, 그죠? 공녀, 시녀로 쓰잖아요, 그지?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자는 그런 내시밖에 없어요, 거기는 궁궐에는, 그죠? 그리고 궁궐에서 일하는 여자들이죠, 하녀죠. 고려의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어요. 그죠? 물건도 뺏어가, 사람도 이렇게 노예처럼 잡아갔으니, 그지? 맞아?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어요. 원은 고려의 왕을 자기 마음대로 바꿨어요. 왕도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어? 권력이 엄청 세다. 이 새끼, 말을 안 들어. 우리 원나라 말을 안 들어. 넌 왕하지만 네가 좀 괜찮네. 얘가 좀 시원찮거든. 말을 잘 듣게 생겼어. 그러면 얘를 시켜주는 거야, 왕을. 뭔 말인지 알겠지? 자, 원 간섭기의 고려의 모습. 원나라는 정동 행성과 같은 관청을, 정동 행성은 원나라 관청이에요. 알았죠? 고려에 설치해서 정치를 간섭했어요. 또 고려의 왕자를 어떻게 원나라의 인질로 잡아갔어요, 왕자를. 말안 들으면 왕자 죽인다, 이러면 왕이 말잘 듣겠지, 그지? 국민왕의 개혁 정책. 국민왕은 고려의 전통을 되살리고 나라의 힘을 다시 키우기 위해 개혁 정책을 했어요. 원에 있다가 고려로 돌아온 국민왕은 왜 있었겠어? 왕이 되기 전에 왕자였겠지? 왕자 인질로 잡혀간다며, 그지? 원나라에 있다가 고려로 돌아온 국민왕은 원이 점차 쇠퇴했대요. 원나라가 이제 세지가 않아. 그죠?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혁을 추진했어요. 원나라에 빼앗겼던 고려의 땅인 쌍성 총관부를 공격해서 영토를 회복했어요.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했대요. 이만큼 있잖아요, 이만큼. 그지? 그래도 통일신라 때보다 많이 올라갔죠? 나름 올라갔죠, 그죠? 맨 처음에 여기였잖아요. 이만큼 올렸잖아, 지금. 그지? 이만큼 올렸잖아요, 그죠? 많이 올렸어요. 그전에는 이거 서희 단판하기 전에는 더 밑이었죠? 여기였죠? 그죠? 거기였는데 많이 올렸어요. 아, 쌍성 총관부를 공격했어요. 쌍성 총관부도 정동 행성 같은 그런 곳이에요. 영토 회복하고 북방으로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 다음에 당시 유행했던 몽골 시곳, 또 머리 모양. 우리 몽골 머리 모양 알지? 변발. 이거. 아니지. 여기 정수리 있는 데는 여자처럼 무지하게 긴데, 나머지는 중처럼 깎은 거. 그죠? 그게 변발이죠. 거기 빡빡지고 여기 말머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요렇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에이. 아무튼, 머리카락이 여기만 이렇게 길게 해서 이렇게 닦고 다니지, 그지? 무지하게 길게, 그지? 그죠? 요거. 아무튼 알아들었어요. 그죠? 우리 고려의 왕들,
고려 왕을 보면 고려 왕 고려 왕족발 자 고려 왕을 보면요 자 태조 왕건부터 해서 쭉쭉쭉쭉 나오는데요. 쭉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원종 다음에 뭐야? 충렬왕이지. 네. 그 다음에 충선왕이지. 네. 충수강이고 충혜왕이고 충모강, 충정왕 다음에 공정왕, 공민왕이야. 우리가 배우는 거. 이 충자는 뭐냐면 원나라에 충성한다라고 해서 충자를 붙인 거예요. 쪽팔린 거죠, 정말. 창피한 거죠, 그죠? 저게 원 간섭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25대 왕부터 30대 왕까지가 원 간섭기라고 보면 될 거예요. 되게 길었죠. 1274년부터 거의 100년이야. 그죠? 맞아요? 100년도도 100년이에요. 비참하죠? 이제 원나라가 약해져서 이제 공민왕 때부터 이제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이제 충자가 아니라 공민왕은 그죠? 공민왕이 개혁 정책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무신 정권 볼게요. 우리 이 몽골이 언제 침략했다고 우리 고려의 무신 정권이 들어섰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높은 사람끼리 권력 다툼하느라고 그죠? 어? 권력 다툼 안 하고 원나라가 쳐들어올 것 같으면 이 장군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그지 막았으면 막히는 건데 권력 다툼하느라고 그지 그랬어요. 무신 정권이 뭐냐? 고려 시대 때 1170년부터 1270년까지 무신들이 주도한 정권이에요. 오랫동안 문신에 비해 차별받아온 무신들이 불만을 품고 정변, 쿠데타예요, 쿠데타. 자기 정치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다 없애요. 그렇죠, 없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정치적으로 대빵이지 나를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거예요. 이때 정권을 무신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이때까지 100년 동안 그지 계속 무신들이 이제 권력을 잡았던 거죠. 강화도로 우리 몽골이 쳐들어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도읍을 개경해서 강화도로 옮겼다라고 그랬죠. 근데 우리 왕은 다시 개경으로 환도화했지만 삼별초는 항쟁했다라고 그랬죠. 강화도에서 진도에서 제주도로. 일단은 강화도로 도읍을 옮긴 이유는 강화도는 해안의 지형이 험하대요. 해안의 지형이 험하대요. 적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도읍인 개경이 또 가까워요. 개경에서 가까운 건 어저께 보여줬죠? 방어하기에 좋은 군사적 요새였대요. 고려가 강화도로 고읍을 옮기고 40년간 항쟁을 지속할 수 있던 것은 몽골이 해전에 약해요. 또 강화도에서는 내륙과 빈번하게 왕래하여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대요.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대요. 왕이 돈이 없으면 큰일 나죠? 그렇죠? 세금이 있어야지만 돼요. 우리 강화도 사진 잠깐 볼까요? 여기 송도죠. 강화도가 이것은 영종동강 그죠? 공항이 있는 것이 그지? 영종도 이 위에 영종도 말고 이 위에 이것이 바로 강화도겠지요. 이 해안이 험한가 안 험한가 보자. 그거 보려고 그런 거야. 아, 근데 오늘날은 간척 사업을 해서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게 다 바다였을 텐데 오늘날은 간척 사업을 했어.
메꿔서 논농사를 짓잖아. 옛날에는 저 시대 때는 이게 물이었을 거예요. 에이, 그래서 지금 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간척 사업을 너무 많이 해서. 인천은 간척 사업을 이렇게 딱 봐도 간척 사업 많이 한것 같죠? 그죠? 맞아요? 되게 험했을 거예요. 자, 봐봐요. 우리 송도 신도시 뭐예요? 우리가 있는 곳 이거. 이거 15년 전만 해도 이건 뭐였어요? 다 바다였어요. 바다였어요. 그죠? 아, 나 이거 좋은 거. 아, 잡전한데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이 관심 없습니다. 오, 왜 이렇게 저런 전화를 걸었는지 모르겠어. 그렇긴 하죠. 그죠? 자기도 저런 전화 몇백 통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냐. 그지? 이렇게 무시받으니까. 그지? 근데 무시받을 만하지. 내가 원치 않는데 아무 때나 전화해가지고. 그지? 황해처럼, 그지? 이러면 안 되지. 삼별 쳐볼게요. 원래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이었대요. 이 무신 정권이 세력을 잡았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중에서 최씨가 가장 오랫동안 잡았어요. 최씨가. 알았죠? 사병. 사병이 뭐야? 개인 병사죠. 개인 병사. 그지? 삼별초는 최씨 무신 정권의 사병이었어요. 근데 몽골의 침략에 대항하는 정규군으로 됐어요. 지금 몽골이 쳐들어왔으니까 정규군이 된 거요. 급한데, 그지? 급한데. 그래서 사병이었는데 정규군이 돼서 마지막까지 항쟁을 했어요, 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 몽골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고려 병사로 이루어진 신의군. 세 가지로 되어 있네요. 삼별초는 좌별초가 있고, 우별초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신의군으로 되어 있어요. 알았죠? 이게 삼별초예요. 요것도 신별초 이러면 삼별 탁 맞는데, 그지? 그게 아니네요.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몽골의 흔적, 몽골의 풍습이었던 족들이, 이거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우리 족들이 하잖아요, 결혼할 때, 그지? 연지, 곤지, 여기 찍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몽골의 흔적이에요. 소주 있죠, 소주. 아버지들이 먹는 소주. 참, 으슬, 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몽골 거예요. 근데 안동 소주랑 개성 소주가 유명해요. 왜냐면 몽골군의 기지가 있었대요. 군사 기지가. 그래서 소주가 안동 소주, 개성 소주가 유명한 거예요. 오늘날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옛말에도 몽골식 용어가 많아요. 마마. 우리 사극 보면 나오죠? 마마 이러잖아요. 그죠? 또, 수라상, 무수리. 이거 사극에서 그거 뭐지? 나왔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벼슬아치와 같이 치로 끝나는 것도 뭐예요? 몽골식 표현법이래요. 이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알겠죠? 아, 10분이 남았는데요. 아니, 민지 책좀 빌려줄래? 주관식을 써주겠어요. 자, 일단은 35번, 10분 동안 한번 좀 해보자. 다음 자료를 보고, 35쪽이에요. 고려가 몽골 침략을 받았을 때 도읍으로 강화도로 옮긴 까닭은 그 앞에 나왔죠? 이거죠? 몽골이 해전에 약하였고
세금을 요걸 다 써주면 되겠네요. 근데 이걸 그대로 씁시다. 여기에 답도 있는데요. 그냥 쓸게요. 자, 몽골이 해전에 약하였고, 몽골이 해전에 약하였고, 너네들 그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강화도에서는 강화도에서는 내륙과 빈번하게 왕래하여 세금을 아무리 그래도 배 타고 여기로 갈 수도 있고, 그지? 어? 지원을 받았겠지. 여기서 왕이 농사 짓고 살았겠냐, 40년 동안. 그지? 왔다 갔다도 몰래몰래, 그지? 하면서 버텼던 거야. 다음 지도를 보고, 공민왕이네요. 공민왕이 이만큼 한 거죠. 원에 있다가 고려로 돌아온 공민왕은 원이 점차 쇠퇴하자 원의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래도 한줄 정도는 써줘야 되겠지. 원이 빼앗은 어디의 땅이야? 고려의 땅을 되찾아서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 공민왕이 고려의 전통을 되살리기 위해 실시한 정책. 여기 있었잖아요. 당시 요거를 씁시다. 알았지? 요건 했잖아, 저번기에서. 당시 유행하였던 몽골 지구인들이나 머리 모양의 풍습을 버리도록 하였다. 당시 유행하던 몽골식 옷. 어디나 머리 모양 등의 풍습
버리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자, 이거 똑같아요. 20번 답의 왕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개혁 정치 정책을 추진한 목적은 뭐야? 나라의 힘을 키우기 위해 노력한 거죠. 그죠? 나라의 힘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 이것은 뭐예요? 고려의 전통을 되살리는 거야. 그걸 다 써줄게요. 고려의 전통을 되살리고, 또 뭐야? 나라의 힘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 다시, 지금은 약하잖아요. 그죠? 꿀렁꿀렁하죠? 이렇게 세게 받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긴 거가. 라스트 4번 나머지는 단답형. 앞에 그림 기억의 인물이 소선영하고 단판한 사람 누구죠? 그 뭐였지? 서희. 아니 서희. 서희. 단판을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뭐야? 서희는 국제정세의 발과 이거를 써줘야 되겠죠. 거란 송 여진의 관계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써주시오. 서희는 힘들어. 꿀렁꿀렁하죠? 당 아니에요. 당이 왜 나와?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